오늘의 선플!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2,000개가 넘으면 카카오포츠 등록합격자 좋아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랜덤 부스트팩 8번을 총 2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은, 친구들 얼마 전 영상 기억나시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보유하고 있던 랜덤 부스트팩의 레어 팽이들을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몇 개였죠? 몇 개? 그렇습니다. 총 8개가 출시된 랜덤 부스트팩 레어 팽이 중에서 7개의 팽이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1번 트라이던트, 3번 예거 이그드라시, 4번 퍼드 케찰콰털, 5번 기간틱 가이아, 6번 토네이도 와이번, 7번 맥시멈 가루다, 8번 쉘터 레글로스. 자, 요렇게 총 7가지 팽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깠던 이브라이, 지난번에 못 뽑았죠. 2번만 빼고 다 모았습니다. 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정말 특이한 제품을 발견을 하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서 레어 팽이로 주는 이브라이, 이게 이베이에서 요렇게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이 풀풀 나죠?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셨나요? 풀풀 납니다. 짝퉁의 그림자가. 자, 그래도 레어팽이랑 완전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한번 열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버 런처 디코. 아, 이거 구하기 힘든 레어팽이기는 하지만요, 짝퉁인 게 확실합니다. 스티커가 일단 일본어로 이렇게 써져 있기는 한데 뭔가 좀 지저분해요. 가장 중요한 거, 설명서가 없습니다. 스티커를 내 맘대로 붙여야 되는 건가요? 와, 일단 스티커가 굉장히 조잡스럽습니다. 간신히 붙이긴 붙였는데 스티커가 좀 조잡스러워요. 야, 짝퉁은 진짜 확실히 조잡스럽다고 느끼지는 게 뭐냐면, 요거 디스크 들어온 거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보면은 드라이브가 니들이거든요? 니들 이렇게 생긴 드라이브인데 다른 드라이브가 온 것 같아요. 드라이브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도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도 혹시나 기대를 한 제가 잘못이죠. 자, 한번 껴보도록 하죠. 오, 짝퉁 2번 레어팽입니다. 일단 레이어와 디스크는 조금 조잡스럽긴 하지만 똑같이 생겼는데 드라이버가 완전 다른 드라이브네요. 자, 먼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 슛! 오, 와, 그래도 일반 베이처럼 잘 돌긴 돌죠. 비록 짝퉁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브라이 성능을 간접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짝퉁 팽이와 진퉁 팽이, 레어 팽이, 나이트메어 롱기누스까지 한번 배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이브라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비싼 건지, 구하기가 힘든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레어 팽이 순서대로 갑니다. 이브라이 대 트라이던트입니다. 오, 짝퉁의 위험인가요? 네, 플레이를 하자마자 버스트가 돼버립니다. 이거 그래도 대단한데요? 시작하자마자 지는 팽이. 트라이던트 먼저 돌립니다. 슛! 자, 어차피 기다려도 되죠? 트라이던트 이겼습니다. 자, 경기 진행이 역시 짝퉁 팽이에는 짝퉁 런처를 써야 되겠군요. 고, 뭐죠? 고, 슛! 고, 슛! 오, 배트 가죠! 트라이던트 대 짝퉁! 와, 이거 짝퉁이라 그런가 원래 이브라이가 약한 건지 경기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를 딱 세 번만 더 해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팽이 맥시멈 가루다, 쉘터 레귤루스, 나이트메어 롱기누스, 이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가루다와 짝퉁입니다. 고, 슛! 오슈! 오! 야, 플레이를 방해하면 안 돼! 정정당당한 승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오! 맥시멈 가루다 승! 자, 이번에는 짝퉁 대 쉘터 레귤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제 이 짝퉁은 플레이도 어렵게 됐습니다. 와, 이거 거의 런처에 고정이 안 되는데요? 오슈! 오! 돌아갔어! 오슈!
자, 셔터 레귤러스 대 짝퉁. 오. 야,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짝퉁. 와. 쉘터 레귤루스 스! 짝퉁팽이의 마지막 도전이라고나 할까요? 나이트메어 롱기누스입니다. 아니 만들 거면 그래도 플레이는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돌아가지도 않아요. 고정이 안 돼 이거 런처에. 오오오 됐어 됐어. 오 슛! 오 나이트메어 롱기누스 굉장히 약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이지. 진짜 약하게 돌아갔어요. 오오 둘다 지금 힘이 빠졌죠? 와, 굉장히 힘없는 나이트메어 롱기누스였지만 그래도 이겼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플레이를 하면서 발견한 진품 가품 일종의 구별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품과 그다음에 실제로 있는 이런 진품들과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죠. 진품 3번 레어 예거 이그드라실입니다. 요거와 차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진품은 전부 다 여기 나사가 특이한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드라이버조차 구하기가 힘든 그런 나사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짝퉁은 십자 드라이버인데 진퉁은 차이가 보이시죠? 십자 드라이버와 삼각 드라이버,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구하고 싶었던 레어팽이가 짝퉁으로 팔길래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한번 짝퉁팽이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거 결국에는 구해야겠네요. 꼭! 2번 레어팽이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